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 태진이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야, 이거. 제가 국민 보통 거 많이 들어봐서 국민 사회인 처음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 내가 먼저 말이 안 돼. 아, 그러게요. 자, 어서 나오세요. 잔디 밭에서 양고기 끓하신 분은? 네. 아, 정말 우리 소장 사장님이 처음이에요. 너무 젊어 보이시고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선배님과 또래시라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신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한 살 어릴 거예요. 거의 뭐 장인하고 사이처럼. 무슨 소리예요? 그래, 요즘 그 자기가 있잖아요. 네. 시청률 1등 공신이에요. 네. 갑자기! 네. 함 선생님께서 네. 백년 손님으로 나오셔가지고 장모님한테 막대하는 사이로. 네. 그렇죠. 막대하면서도 장모님의 어떤 친구로서 야, 저분이 요즘은 새로운 스타일의 사위구나. 한 말 못할 말 다 하더라고요. 네. 어려우세요, 장모님이랑? 뭐 어려워요. 안 본 지 개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걸 다 무너뜨려 버리고 네. 그냥 하나가 되니까 설정이니까 아니 원래 그렇습니까? 많이 가려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방송이라고? 그렇죠. 아무래도 카메라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9시를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 9시를 잠깐만 뉴스를 좀 보죠. 재방송하죠? 재방송하죠? 그때 아마 성유리 씨가 주인공인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토요일날. 하지. 네. 야, 여자 담아. 아직 마늘 까고 계시네. 네, 마늘 까고. 물에 담가서 한 잔 맞대니까요. 아, 새삼스레 뭐 전원 붙여먹고 조기를 왜 굽냐고요. 은희 힘들어 먹지. 오늘 제사잖아. 에? 제사 아니야? 에? 제사 아니야? 누구 제사야? 못 살아 내가. 그래. 남의 아들은 남의 아들이네. 왜? 아니 장인 제사지 오늘이. 아, 장인 제사예요? 어. 이 얘기는 우리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하니? 아이, 참 놀랬다. 장인 제사 기획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장인 제사 기획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와, 와, 식스팩이 있으네요. 어머! 어머! 장모님! 하늘 저 입이 달라. 너 바보! 너 바보! 아니! 장모님 별명을 내가 하나 정해줘야 될 것 같아. 뭐라? 뭐라? 네? 좋게 지어지면 물개고 좀 더 심하게 지으면 바다 코끼리야. 나는 자대는 틀려서 안 돼. 네, 그래요. 아주 그저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장모님 앞에서 하니까 네. 네. 장모님이 좀 당황하는 네. 특히 채널 같은 거 장모님 보는 드라마를 갖다가 뉴스 딱 돌리니까 예. 아, 재방송이 있으니까 장모님 시간이 많잖아요. 낮에 보시면 되지. 예. 아, 나는 뉴스를 제 시간에 봐야 되는데 그런 사고가 문제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재방송 하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후기 끝나 시간을 돌렸죠. 그래서 우와. 요즘 장모한테 함부로 하는 병을 함익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장인어른 그렇죠. 제사날 기억하시는 분이 있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 장인 마누라 생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네. 이렇게 말로 표현하신 분들은 얼마 안 계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좀 버릇없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생각해도 버릇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장모님한테 예를 들어갖고 뭐라 그랬을 때 대꾸를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 제 기를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그 다음 얘기가 없잖아요. 죄송하대는데.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을까봐 그래 간죽간죽거리는 거예요? 아니, 말을 좀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네, 말에 혹시 먼지 묻을까봐.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다음 얘기가 있는 게 안 그러면 그냥 얘기가 없어지니까. 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럼 대화가 끝인데 네. 아예 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참 말하는 거 싸가지 좀 봐라. 그렇죠. 뭐 싸가지가 없어요.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그 상황이 좀 다른 게요. 장모님을 20살에 만났어요. 연애 시절부터 만났으니까 집이 경상도라서
토요일만 되면 가면 맛있는 걸 해주시니까 밥도 먹으러 자주 갔죠. 아, 근데